오늘은 PSG 탈론의 한국인 선수인 탱크와 리버 선수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 팬들한테 자기 소개하고 최근 이제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PSG에서 미드를 맡고 있는 탱크 박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 와서 자가 격리하면서 계속 폼을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저 할까요? 네,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PSG 정글러 리버 김동우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와서 자가 격리를 하고 그동안 솔로 랭크를 하면서 이제 폼을 올리고 있어요. 그좀 자가격리가 이제 한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에까지 이어져서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이제 그힘 다들 이제 막 죽겠다고 하는데 팀들 다 그러고 좀 어때요? 거의 지금 한 20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일 넘어서.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일단 밥을 계속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서 괜찮았는데, 중국에서는 일단 주시는 음식을 먹는데, 약간 좀 다, 어떨 땐또 맛있기도 한데, 어떨 땐또좀제 입맛에 안 맞는 게좀 있어서, 이제 밥 빼고는 그래도 자가격리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리버 선수는 일단 한국에서는 되게 일단 음식도 되게 한국인이니까 잘 맞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자가격리를 하니까 조금 덜 심심했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자가격리를 하니까 음식도 이제 중국 음식이라 입맛에 좀안 맞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있으니까 좀 외롭기도 한것 같아요.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이게 롤드컵 화제였던, PSG 탈론이, 이제, 1위로 그룹 스테이지로 올라갔어요. 좀, 이제, 현장을 못 갔으니까, 좀 그렇겠지만, TV로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솔직히 약간 다들 좀 잘하는 팀들이 많아가지고 1등으로 갈지는 생각 못했는데 다들 생각보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1등 하게 됐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리버 선수는 처음에 일단 생각했을 땐 1등으로 올라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이제 2등으로라도 올라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제 임대 선수들을 믿고 기다렸는데 임대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이렇게 1등으로 갈수 있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잘못하면 이제 자가 격리만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였는데 좀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국에서 한국 그러면 거의 뭐 42일 동안 자가 격리만 하다 끝나는 건데 그런 아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저희가 플레이인 가게 됐을 때, 플레이인에서 약간 이제 롤드컵 처음이니까 대회 경험도 좀 쌓고, 오히려 약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참가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뭔가 너무 허무했어요. 일단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자가격리하면서 만약에 가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가니까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임대 선수들이 그래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믿고 기다렸어요. 리버 선수는 저는 일단 맨 처음 한국에서 자가격리 할때 이제 저희 한국 선수들이 못 뛴다는 걸 알았을 때는
솔직히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저희가 그냥 자가격리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롤드컵이 진행되었을 때 경기들을 보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감독님은 이제 진출을 확정됐을 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두 선수는 딱 진출이 확정됐을 때 가장 먼저 든 그 어떤 생각을 했나요? 가장 먼저? 일단 진출을 했었을 때는 이제 약간 좀 다들 엄청 잘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어떻게 보면 다들 이제 엄청 잘했으니까 저도 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약간의 부담도 살짝 있고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포모를 끌어올려야겠구나 이렇게 선수들이 이겨줬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리버 선수는 어때요? 그 1위 결정전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경기를 보다가 샤워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저희 옆방에 코치님이 계신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계속 나이스 나이스 거리셔가지고 올라갔나? 이 생각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진짜 올라갔더라고요 1위로. 이제 그때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좀 얼떨떨하면서도 이제 임대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럼 옆방에 있는 사루 코치님이 있는 거예요? 네, 사루 코치님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네. 호텔이 그 옆방에 소리치면 다 들린다는 얘기가 있던 그 진짠가 보네요? 네,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다 들려가지고 들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워낙 그 유니보이하고 콩예 선수가 너무 잘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전설의 1군 PCS가 등판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탱크 선수와 리버 선수가 이 둘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당연히 들었을 것 같은데 조금 부담감은 있지 않나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다들 진짜 폼이 좀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살짝 이게 롤드컵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쟁쟁한 미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긴장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들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아 이거 약간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잘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못해버리면 또 그러니까 부담감이 솔직히 좀 더 있는데 그래도 그 부담감이 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탱크 선수는 이게 대만이 아닌 홍콩 그 탈론 본사 그쪽에서 이제 게임을 했잖아요. 네. 좀 힘들지 않았어요? 솔직히 약간 그렇게 오래 있을진 처음에 몰랐는데 처음에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홍콩에 있었는데 약간 일단 혼자인 게 좀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다들 같이 없으니까 제 이제 실제로 본 적도 없고 뭐 스크림 할 때나 대회 할 때나 뭔가 스크림도 이제 좀 의견 소통하는 것도 좀 확실히 마주보고 하는 것보다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고 약간 대회 할 때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대회를 같이 하는 듯한 느낌도 잘 안 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가끔 약간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공허할 때도 있고 약간 좀 마음 잡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다들 믿고 기다려주셔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리버 선수는 이제 뭐 V3 뭐 여러 팀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본인을 이제 첫 등판이잖아요. 그래갖고 좀 소개를 하자면 좀 어떨까요? 일단 저는 되게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그리고 이제 상대 정글 카정을 많이 하는 그런 정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그것도 궁금했는데 지금 PCS 탈론에서 원래 이제 다섯 명이 모였을 때는 누가 그 오더를 하나요? 오더가 중심이 누가 한가요? 아무래도 저랑 서포트 카잉 선수가 같이 오더를 하는 것 같아요. 초반에 중심적으로. 그 이제 그룹 스테이지 갔는데 이제 LGD가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B조 아니면 D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 확실한 그리고 D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B조에는 담원이 있고 D조는 거의 죽음의 조로 알려져 있는데 좀 선수들은 어디 조를 좀 들어가고 싶나요? 저는 일단 D조는 좀 피하고 싶고, D조 말고는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D조 말고 B조는 네. 좀 담원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요? 담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D조에는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DRX하고 TES가 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D조만 아니면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의사소통은 좀 문제 없나요? 그 탱크 선수는 여자친구가 중국인으로 알고 있어서 좀 중국어 되게 잘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근데 네. 리버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없는지. 아무래도 현지인만큼은 못하는데, 그래도 게임적으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탱크 선수는 그러면 지금 중국어 언어 같은 경우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근데 게임 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가격리 금요일 날 이제 풀리게 되는데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일단 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좀 먹고 싶어요. 여기 너무 저랑 좀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음식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그래도 중국에 왔으니까 저는 좀 훠궈를 좀 먹고 싶어요. 리버 선수는 뭘 먹고 싶어요? 저는 삼겹살이 먹고 싶습니다. 한식당 가서 네네. 그 PS 탈론이 이제 근데 감독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선수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좀 요즘 이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타이트하고 좀 스크림 맞춘 지도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요즘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일단 저는 일단 지금 롤드컵에서 미드 여러 픽들이 좀 나와가지고 일단 제일 잘 많이 나오는 챔프들은 좀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좀제 개인 기량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개인 기량하고 챔피언 폭 위주로 좀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리버 선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정글 캐리 메타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본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조금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요즘 AP 정글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일단 AP 정글이 아마 제일 좀 중심적으로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두 선수 모두 좀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만나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나요? 저는 수닝하고 소프엠 친구 만나고 싶은데 A조에 마치가 있어서 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워요. 리버 선수는? 저는 TES나 담원을 만나고 싶어요. TS는 정글로 카사하고 이제 캐니언 선수를 만약에 만난다면 대결하게 될 건데 본인은 그 정도 만난다면 어느 정도 좀 가는 건 아마 밀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대회에서는 어떨지 그런 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이 탱크 선수를 담원이라고 계속 놀린다는데 그 담원하고 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다들
그 담원이랑 제 이름이 단원이니까 꼭 담원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저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약간 쇼메이커 선수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만약 만나게 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 올해 이제 PCS를 처음으로 이제 치러봤잖아요. 그 지금 탱커 선수는 서머 시즌부터 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느낀 점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건 괜찮았고 어떤 건 조금 아쉬웠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으로 해서 좋았던 점은 뭐 일단 뭐 선수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연습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긴장감이 없이 그냥 연습하던 대로 할수 있고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수들은 현장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게좀 좋다 생각하는 게 근데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없는 게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버 선수는 저도 그 긴장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오프라인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PCS 보면 좀 이제 대만 4개 팀 말고 나머지 이제 다른 지역 팀은 좀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직접 느껴 대결했을 때는 좀 어떤 거 같나요? 제가 대회를 해봤을 때는 다른 지역이 좀 약하다는 평도 있지만 그냥 대회하면서는 그렇게 막 약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질 수도 있고 약간 이길 수도 있고. 저도 전부 다 약한 팀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도 끝자락을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롤드컵 요번 좀 목표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나 뭐. 해보고 싶은 거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처음으로 좀 뚫어보는 거? 그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해요. 저는 8강을 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워낙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워낙 PSG 탈론이 워낙 이제 드라마 같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서 진짜 1군이 모이면 그 얼마나 강하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선수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PSG 탈론은 어느 정도 전력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나요? 또그 지금 마치 X가 지금 이제 크로스 스테이지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마치 X는 얼마나 더 강한 거냐? PSG 탈론 이겼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봤을 때는 우리 팀 전력은 어느 정도다. 그걸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일단 저희 팀은 좀 한번 풀리면은 좀 확실하게 좀 싸움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라고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저희가 초반에 주도권을 만약 잡는다면 모든 팀이랑 다 해볼 만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리버 선수는 저도 저희 팀이 되게 싸움을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 주도권을 저희가 잡으면 저도 모든 팀이랑 다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이나 기사를 본 팬들한테 한마디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좀 프로를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일단 아직까지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저를 좀 잊으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메인 스테이지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다시 저를 좀 기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PSG 팀을 응원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임대 선수들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못하지는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